실제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모델을 피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이 있죠. 인풋은 x, y, y는 1차 방정식입니다. 20x 플러스 5예요. 렌즈를 넣어서 대충 플러스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리니어 라인이 나오죠. 이게 인풋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x값과 실제 y값을 한번 만들어서 이 리스트를, 벡터를 만들어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개의 펑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그레디언트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것은 좀 이따 보고 위에 이것부터 볼까요? 밑에 것부터 보죠. 벡터 민 랜덤 유니폼, 마찬가지 랜덤 유니폼에서 세타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값을 뭐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프린트 세타, 이거 돌릴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건 일단 그러면은 수색치를 해놓고 세타 값만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0.67, 0.67 비슷하게 나왔네요. 한번 더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0.86, 마이너스 0.38, 어쨌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 중에서 어느 하나가 랜덤하게 유니폼이죠. 그럼 유니폼으로 도출됩니다. 유니폼은 이제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어떤 게 선택될지. 자,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그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0.001로 뒀습니다. 이게 h값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이게 h이고, 그래서 5000번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5000번을 반복하는데 뭘 반복하는지 보죠. 먼저 리니어 그레디언트에서 xy 세타를 보냅니다. 요 xy 세타인데 xy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인풋에서 왔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인풋입니다. 여기에서 왔죠. 이게 x고 이게 y고, 그죠? 그렇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세타는 방금 우리가 랜덤하게 만든 세타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리니어 그레디언트라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이 리니어 그레디언트라는 펑션이 위에 있는 이거예요. 보시면 x값, y값, 세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x, 이것은 위에 있는 여기에 x, y는 이게 y, 이렇게 x, y가 땅땅 들어가고, 그리고 세타가 벡터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리턴되는 건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앞에 있는 게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x, y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위에 우리가 봤던 거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v 베타 그리고 그레디언트 베타 되어 있는데 이 v 베타를 그냥 이렇게 x, y로 나눠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예, x, y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논리적 구조는 그래요. 그래서 세타 받은 것 가지고 슬로프와 인터셉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형의 슬로프와 인터셉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슬로프와 인터셉트는 이거죠. 이게 슬로프가 20이고 그리고 인터셉트는 5입니다. y값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랜덤하게 우리가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지금 만들 거예요. 랜덤하게 20자리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갔나요? 지금 20자리에는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5라고 하는 인터셉트 자리에는 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전달된 거죠. 그죠? 전달되었고, 그런 다음에 슬로프 인터셉트 세타 넣고 프리딕티드 해서 슬로프 곱하기 x 곱하기 더하기 인터셉트, 이건 우리 모형입니다. 우리가 만든 모형이고, 그리고 실제 y값과 우리의 모형 사이의 에러, 차이가 에러죠. 그죠? 요 에러를 스퀘어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에러의 스퀘어 값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뭐 요건 차치하고, 그래서 요것의 어떤 그레디언트, 요것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뽑아보자고 한다면 뭐 이런 형식이 되죠. 그죠? 2 에러, 그리고는 여기다 곱하기 또 x를 해뒀어요. x를 해줬고 뒤에는 2, 2 곱하기 에러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터셉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요 부분이, 그리고 요 부분이 이 슬로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슬로프 대신에 요게 들어가 있고 인터셉트 대신에 요게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무난하죠. 자,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요 그레디언트가 리턴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리턴돼서 나오냐니까 여기서 리턴돼서 나오죠. 그레디언트, 그 그레디언트가 리턴돼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xy 마이너스 50에서부터 플러스 50 사이에 있는 xy에 대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리턴되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것을 이제 벡터민, 벡터민은 우리가 리니어에서 리그레션 제5장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찾아보시면은 벡터민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벡터민은 말 그대로 벡터민입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 그렛. 또 나왔죠? 여기도 그렛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그렛하고 여기 있는 그렛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리, 아니죠. 같죠? 여기 있는 리턴 데스 넣은 것을 그러니까 벡타민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렛을 만든 겁니다. 그죠? 요게 그냥 하나의 그렛이 그레디언트 요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그레디언트들을 평균한 벡터 평균한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이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스텝을 호출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스텝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었죠. 여기 있는 자, 여기 그레디언트 스텝입니다. 그죠? 그레디언트 스텝은 또다시 새로운 V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V를. 자, 스텝 받아서 새로운 V를 만들어서 리턴하게 되죠. 그죠? 그렇다면은 어디 있나요? 자, 여기서 그레디언트 스텝을 통해서 새로운 V, 새로운 세타가 리턴되는 거죠. 새로운 세타를 리턴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세타를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집어넣고 이 과정을 5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5000번에 걸쳐서 얘 만들어진 값을 넣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 세타를 구해내고 새로운 세타가 구해지면 다시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또 새로운 세타를 만들고 이 과정이 50번, 5000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각 경우 그러니까 번호 0, 1, 2, 3, 4, 5, 6, 7, 8, 9에서 각 번호에 따라서 세타가 과연 몇 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은 빙글빙글 돌아서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보다시피 슬로프는 20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인터셉트는 5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죠? 두 개로 나눠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타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걸 반복적으로 도출하면 이 글래스는 어떻게 값이 나올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었군요. 그죠? 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와 얘를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하는 거죠.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돌려보면은 둘 다 제로를 향해서 가죠. 그죠? 마이너스 3 쭉쭉해서 2 마이너스 07 이게는 0.뭐뭐뭐뭐해서 둘 다 제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선 그레디언트는 제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세타는 우리가 처음에 랜덤하게 만들었던 세타 그죠? 랜덤 유니폼에서 만드는 이 세타는 우리 실제 y 펑션을 구성하고 있는 슬로프와 인터셉트 요거죠? 요걸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20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는 5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죠? 이 논리적 알고리즘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